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재혁입니다. 네, 집토 평민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회장하느라고 지금 막 등골이 쇠가 저기 어떻게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고요. 2004년에 신인 건축가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했었고 지금은 집토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재혁입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고요.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희 집입니다. 지어가지고 여기 저희 집이고요. 여기 저 사무실이고 최근에 2층을 임대를 줬습니다. 예, 경기도 어렵고 뭐 공간도 너무 넓고 뭐 이런 관계로 임대도 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재밌어요. 집 짓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한옥이 있었어요. 한옥도 있는 600년 된 동네에다가 산도 있고 성곽마을. 뭐 주변에는 높은 다세대 건축, 뭐 단독주택 막 이런 것도 보이는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근데 작은 집을 짓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협소주택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작은 집들이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있고 저는 큰 집도 하고 작은 집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이영재 소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저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빠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뭐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데 화가 난 사과하는 애플입니다. 애플 쓰고 계시죠? 평면국에 내려온다. 평면, 이제 2D 공간에 내려온 거예요. 사과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건데 얘가 2D 평면국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밖에 없어요. 3차원 생물은 이제 평면국에 내려왔었지만 그러나 평면국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뭐죠? 이렇게 사과 잘라서 단면 딱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거. 사과 동그라미인데 이게 동그란 원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평면국의 평평한 생물이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생물이 평면국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고 있는 점이나 부분의 단면인 것이다. 그죠? 이제 3차원이라봐야 2차원 평면에 들어왔더니 그냥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이나 점으로. 옛날에 저기 재밌게 TV에서 봤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3차원, 4차원을 설명하는 도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누가 이렇게 재미나게 그려놔서 책이 평면에서 이렇게 쿵쿵쿵 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거나 선으로 보이거나 면으로 보이거나 3차원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주택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이렇게 높이가 일정한 어떤 평면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3차원이지만 우리는 이런 곳에 살아야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은 훌륭한 건축사가 설계한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복층으로 된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이렇게 층층으로 된 것보다는 테라스가 있거나 셋백으로 되어 있는 거가 더 좋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안에 계단이 있는 복층으로 된 공간이 거기다 이렇게 경사지붕도 있고 이런 공간이 좋은 거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카피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뭐 지금 이 공간도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5m 정도 되는 층고 안에 있는 것들만 표현을 하면 우리 저 아파트 평면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집들은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이게 평면도죠. 제가 설계한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이걸 잘 보면은 도면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표현이 없는데 업다운 표시가 없는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계단 내려가면 아래층으로 가나 보다. 그다음 여기 뭐 계단 올라가니까 위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는 표시가 있고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딱 꺾어놨죠. 이게 요 10번 공간하고 7번 공간하고 레벨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실제로 한 45cm 정도 이렇게 저 벤치처럼 저만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앉으면 요거 비슷하게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을 점선으로 해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 표현된 부분은 이 위에가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밑에다 그리지 못하니까 점선으로 해가지고 뭔가 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 프로젝터를 쏘면 이 벽면에 뭐가 이렇게 투사가 되는가 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 건물의 단면입니다. 지금 여기 계단이 요 계단이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저걸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 높이 점점점 돼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 벽체는 지금 요 벽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다락, 다락이 여기 이렇게 떠서 보이고 여기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벽면 뒤에 계단이 있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뒤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약간 경사 지붕과 둥근 지붕과 해서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단면에서 표현될 게, 예를 들어서 이 단면, 2층에서는 단면에 딱히 표현할 게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공간이 딱히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서의 약간의 5cm 정도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만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풍부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제 저기 프린트 된 거 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네모가 없는 집은 단독주택이 아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좀 있을까요? 정원. 네? 정원. 정원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계단. 계단 있죠. 자, 계단 있습니다. 1번 맞추셨습니다.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계단이 있다는 거는, 아, 선물 드려야 되겠네. 자, 김성수 선생님 뭐 준비하셨죠, 선물? 자, 계단이 있다는 거는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층이거나, 복층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까? 뭐, 안 되면 다락이라도. 다락이라도 있는 거야. 다락이 있으니까 계단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방. 아, 주방은 있죠. 주방 없는 집도 있나요? 자, 저희 주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올라갔더니, 아, 경사지붕 있어요. 경사지붕 있고, 왜? 왜 손을 드셨어요? 올라갔더니 경사지붕이 있어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경사지붕이 있어서 거기에 천창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어요. 코너창 없는 집이 집이냐. 집을 지으면 코너창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뭐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단독주택은 우리 아파트하고 다르게 이렇게 복층이나 다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 제한이 없어서 끝에 가서 뭐 이렇게 경사지붕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저기 이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뭐 꼭대기층 뭐 이런 데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한 7년 전쯤에 김포에서 라피아노라고 뭐 이렇게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러 갔어요. 여기 설계를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주택을 많이 하는 건축사가 했다 그래가지고 김포에 저도 일할 게 있었고 단독주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모델하우스 놀러 갔었거든요. 가서 모델하우스 구경도 하고 그 평면 ABC 타입이 있었고 이런 거 봤는데 뭐 다는 못 넣었는데 A 타입은 1층 플러스 베이스먼트 플러스 선큰 요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인데 지하에 뭐 지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썬큰 가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C타입은 뭐 요런 집들인데 2층에다가 테라스가 있고 3층이 있고 루프 가든이 있고 로프트가 있고 다락에 뭐 루프 가든 다락 또 뭐 천창 그 다음에 테라스는 어딨나요 뭐 이런 게 막 있네요. 2층 3층 복층으로 된 데다가 요 계단 보이시죠. 계단 다락도 있고 루프가든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그 분양 카탈로그에 나와있던 막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테라스가 있다. 우리 집은 공동주택이지만 내 전용 테라스가 있다. 그 다음에 썬큰 언더그라운드 뭐 지하 쪽인 것 같은데 뭐 뻥 뚫린 뭐 이런 공간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 우리 가족만의 프라이빗 멀티 스페이스. 뭐, 용도는 뭐 적당히 정하시는데, 하여간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다. 그리고 루프 같은 옥상 정원. 하늘, 자연, 로망, 햇살, 그리고 가족과 더 가까이. 터칭 스페이스. 루프 같은 있대. 옥상에 있대요.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주택
분양하면서 자랑하는 1, 2, 3, 4, 4번 없네. 5번이 다 무슨 단독주택 같아요. 예? 우리 집은 단독주택하고 무지하게 비슷해요.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즘에 약간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이렇게 단일한 평면, 똑같은 평면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의 특징을 가진 집도 있다.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몇 개 단면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몇 개 건물이 생각이 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르꼬로비제라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학생들도 알고. 빌라 사보아라고 파리 근교에 있는 뭐 이렇게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 위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1928년 주택이었고 이 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그 뭐 근대 건축의 5원칙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기존 예전의 건물들과 이제 건축은 다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뭐 다섯 가지 요소를 다 잘 반영해 가지고 지은 집이다라고 자기 책에 설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살기 위한 기계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뭐 증기기관 대량 생산 공장 생산 또 뭐 자동차 이런 게 항공기 이런 게 화두가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 지금 설명할 거는 요 램프입니다. 집 안에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이런 램프가 있는데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자동차 세대입니다. 이제 차가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을 만들면 주방, 방, 화장실 이런 요소가 있는데 주차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 설명할 거는 저 가운데 있는 램프예요. 그래서 계단도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있는데 계단 말고 별도로 저런 램프가 있어서 이렇게 2층 옥상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로 이제 건축적 산책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주택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한 바퀴 쭉 돌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곳이고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긴 동선이고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면서 이 주택 안에 있는 다양한 공간 지금 여기는 테라스 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긴데 뭐 이런 장소들을 계속 이동하면서 보고 하는 그런 단면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경험하는 그런 장치를 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제가 처음에 단독주택의 경사지붕과 무슨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다만 이런 경사로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이건 이제 원형으로 된 계단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욕실이라든지 이런 김동희 소장님하고 비슷한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쿤스탈이라는 조그만 미술관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OMA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초기에 설계한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작은 건물이에요. 이게 뭐 다 미술관, 도서관 이런 형태로 뭐 오디토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구고요. 이제 그 OMA에서 만든 다이어그램 도면입니다. 그래서 요 아까 보셨던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요 양쪽 건물이 있고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이고 그 사이에 요런 램프 같은 형태가 이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를 처음 갔을 때는 가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틀고 이렇게 한 건물을 두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램프를 타라서 계속 이동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돌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층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연결된 공간을 만든 그런 건물인 거죠. 굉장히 재밌고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보셨던 입구 부분인데
입구로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이쪽인가? 하여간 입구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지금 사진 두 개가 아니고 이거 한 장입니다. 이렇게 이걸 딱 기준으로 찍었어요.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입구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회전하는. 다음은 미국에 있는 킴벨 아트 뮤지엄이라는 그 개인 사설 뮤지엄입니다. 또, 아, 못 알았습니다. 꼬비제가 아니고 루이스 칸이라는 또 미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미술관인데 저는 지금 이쪽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네, 저는 이제 꿈에 그리는 공간이고 제 환갑 기념으로 가보려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럴볼트라고 하는데 볼트로 된 공간이 연속적으로 쭉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된텅빈 공간인데 외부에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게 요 볼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연속 있고 뭐 여기는 세 개만 있고 여섯 개가 있고 공간이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평면입니다. 1층 공간인데 이 볼트의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곡선에다가 공간이 있고 그다음 위에 천창에 있어서 천창에서 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금속으로 된 빛을 반사하는 장치가 있고 그 반사된 빛이 이렇게 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게 아마 그걸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뭔가 디테일은 상당히 투박해 보이는데 여기를 가셨던 분들은 죄다 아주 감동적인 공간이라고 뭐 합창을 하십니다. 요 분이 꼬르비제가 루이스 칸이라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고요. 아, 이렇게 높은 공간도 있고 낮은 공간도 있으면서 전시가 쭉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어떤 요런 뭐 경사 지붕은 아니지만 동그란 경사 지붕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맞네요. 저는 여기 가느라고 뭐 유럽에 배낭여행 가가지고 그 리옹에서 어디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뭐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갔더니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렇게 지도를 펼치면서 그한 2.5km 되는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 내고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넷이서 뿜빠이 해가지고 갔더니 뭐 이렇게 언덕 위에 하얀 그 항상 있는 그 저기 교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몇명 보인다. 이거 제가 사진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갔다 와서 제가 여기 갔더니 그 정말 한 100여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학생들도 단체로 와서 뭐 그림 그리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게 여기 와 있었습니다. 명소가 돼 있었던 거죠. 이 집은 되게 특이합니다. 일단 벽 두께를 보십시오. 이게 다벽 두께입니다. 벽 두께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깊은 벽을 만들었고, 평면도 쭈글쭈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높게 솟은 탑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안에 들어오면 요런 모습이 보이고요. 저쪽에서 이제 저 신부님이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봤던 그 두꺼운 벽입니다. 벽이 굉장히 깊어서 이렇게 깊게 창을 내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뭐 환상적이에요. 가서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뭐 이런 지붕과 벽을 띄워가지고 뭐 만들었다든지 뭐 아주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감동적인 공간이고 저 부분 되게 재밌는데 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요. 그리고 밑에는 뭐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는 게 성경책 같아요. 네, 이제 올려다본 모습이고요. 밖에 있는 창과 뭐 이런 건데 이게 올려다보면 우리 저기 예전에 이렇게 마징가제트 비슷한 그 만화에 나오던 주인공 얼굴 같은 로봇의 얼굴 같은 아주 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공간은 굉장히 그 신성한 공간으로 느껴져요. 저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공부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PPT 만들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일조권 관련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현행은 9m인데 10m로 바뀐다. 건축법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되는데 지금 내년이 올해거든요. 2023년.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행이고 개정해가지고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현행 높이 9m 이하인 부분, 9m를 초과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10m 이하인 부분과 10m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뭐 내용은 똑같고 요것만 바뀌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변경되는데 지금 작년 12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고 지금 끝났죠. 그 다음에 공포가 절차에 거쳐서 5월 달에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은 11월부터 한답니다. 요 6개월이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시 국내에 있는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 공포에서부터 시행하는 요 날까지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조례가 안 바뀌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조례가 바뀔 때까지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서울도 다르고 부산도 다르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거는 올해 11월부터면 일조권이 10m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저 일원동에 다세대주택을 설계를 했던 건데 요 딱 보시면 건축사들은 다 합니다. 이거 법대로 설계했구나. 법에 딱 맞춰서 담장에서 1.5m 띄워서 9m 올라간 다음에 2:1 그래서 요 안에다 집을 짓는 거죠. 요렇게 지금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집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집들이 다 요런 모양입니다. 똑같이 마치 무슨 군인들 서 있는 것처럼 줄 맞춰서 다 서 있어요. 요 모양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지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딱 거의 남향이에요. 여기 남쪽이라서 아주 딱 사례가 되는데 1.5m 띄우고 9m 올라가서는 2:1로 이렇게 되는 이 2:1은 쭉 선을 그으면 여기 대지경계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대지에서부터 띄워야 되는 일조권 관련된 높이 제한인데 일조권이 있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뒷집도 앞집이 집을 짓더라도 자기 집도 햇빛을 받을 권리를 조금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낮은 부분은 그냥 1.5m만 띄우면 되고 높은 부분은 2:1로 선을 그어서 그 바깥쪽에다 집을 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9m이던 부분이 10m로 바뀌면 지금 저 집보다 한 1m 가까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여유가 뭐냐 하면 이 집 보십시오.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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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m. 저희가 아파트는 예전에 2.2m 천정까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옛날 아파트도 있었고 지금은 2.3m, 2.35m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2.4m 정도를 갖고 있으면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층고를 3m로 하고 쓰는 공간을 2.4m로 해서 계획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이쪽 일조권이 걸리는 부분은 높이가 아쉽게도 2.3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같은 층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보가 있잖아요. 이 파란색 초록색 지붕이 가다가 꺾여서 더 낮은 지붕이 생기는 거예요. 천정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을 다 쓰는데 여기 턱이 생겨요. 그리고 턱 위에 구조하고 사이가 거의 없어요. 여기 조금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한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는 뭐 10cm 차이인데 뭐 큰 문제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기 과천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인데 얼마 전에 이제 완공했어요. 지금 여기 되게 복잡합니다. 땅들이 높이가 다 달라서 일조권을 만드는 기준을 일단 정해야 돼서 이게 빨간 선이 세 개나 생겼고 그래서 요 파란 선이 일조권 아까 보셨던 선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가잖아요. 왜 천정 밑으로 2.2m도 안 나옵니다. 이거 되게 낮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잘 안 짓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래층은 2.3m가 나오는데 위층에 여기만 2.2m밖에 안 나와요. 10cm 모자란. 그 뭐 이것도 사실 높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이제 11월쯤에는 거의 바뀌어서 11월 이후에 허가를 넣는 건들은 아까 1m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여기다 1m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자, 공부를 잠깐 했고요. 이제는 제가 설계했던 건물들 중에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단면을 설명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모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도면 보셨던 정릉에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1층, 2층, 3층은 건축주가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뭐 카페를 좀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카페가 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건축주가 박스를 쌓아놓고 창고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3층과 4층, 1, 2, 3, 4층과 5층은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5층 건물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정릉에 있는데, 대지 면적은 129. 서른 몇 평이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건축 면적 64니까, 20평이 안 됩니다. 예. 네, 요렇게 보시면, 이제 그 3종 1번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250%까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250%를 찾아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조건 때문에 건폐율은 50%에 최대한 지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북쪽에서 이만큼 띄웠습니다. 요거는 여기 단면 있던가? 네, 북쪽에서부터 많이 띄워가지고 1조건 2대1 선이 이렇게 싹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5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고 주차 2대. 1층은 조그맣게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가 되고. 그리고 2층, 3층에서는 이런 평면입니다.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고 구석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이런 사무실 공간. 그 다음에 3층에 올라오면 이제 복잡하죠. 여기 들어와서 현관이 있고 계단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은 되게 좁아요. 엄청 좁아요. 요게 이제 안방. 방두 개. 근데 이제 복도가 있고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계단인데 요런 거 이제 가구죠, 가구. 그 다음에 요 세탁기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이중으로 가구가 있고 여기도 가구가 있고. 신발장이죠. 요쪽 가구는 이쪽 방에서 쓰는 거고. 그 제가 이제 협소주택 할때 가끔 쓰는 방법인데, 이게 방두 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벽을 안 만들고 중간에 가구로 책상 두 개를 겹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전에 높이가 좀 나오는 집에 이렇게 2개층 침대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희 집이 그리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벙커 침대라고 2층으로 돼서 이쪽으로 침대 쓰고 이쪽으로 침대 쓰는 거. 왜 그러냐면 2층 침대, 2층 쪽이 재밌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자기 방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써보면, 좀한 6개월 지나면 그 2층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는 게, 요 높이밖에 안 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그리고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를 쓰는 거는 저렇게 문을 스윙으로 열게 되면 문 뒤쪽 공간이 꼭 필요한데, 요런 경우는 이제 그런 공간도 필요 없고, 협소주택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 집이 작은데 어디 한 군데 좀 넓은 데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좀 숨통이 트이죠. 그래야 이게 공놀이도 좀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4층, 5층에 올라오면 뭐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식탁, TV 놓으면은 이게 뭐 거실인가 싶은 공간인데, 실제로 이 집은 이 10번 이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단차를 살짝 둬가지고 레벨을 줬더니 공간이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저쪽은 다락이고요. 천창 있죠? 천창. 다락이 올라가면 천창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이쪽에서 본 거고, 이쪽에서 본 거고. 예, 1, 2, 3층. 그 다음에 4층에 올라오면 주택이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면 이제 거실과 주방과 그리고 다락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정릉에 이렇게 작은 주택을 지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공간이 지금 요 공간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계단이죠. 그리고 여기가 45cm 정도 줘서 이렇게 앉기에 편안한 그런 정도 공간이어서, 처음에 가구 사기 전에 테이블을 여기다 갖춰놓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주택 할 적에 다들 예산이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은 잘 없고,
다들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콘크리트 면 그냥 요걸 다 마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은 금속으로 된 계단을 좀 만들어 봤고, 네, 요것도 다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슬라브 타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요런 동그란 공간이고, 저는 이쪽 거실에 있는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스크린 쏘고 볼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 뒤에 면이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젝터를 써가지고,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쪽은 이제 거실 쪽이고, 여기가 그, 이렇게 레벨이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락에서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켈크하우스라는 집인데요. 신당동에 여기입니다. 여기. 뭐 모양도 이상한데 땅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사하느라 애를 먹었고, 이런 구시가지의 특징이 측량한 도면하고 현장에 가보면 길이가 안 맞아요. 많은 집들이 땅이 조금씩 커가지고 굉장히 땡큐였는데, 이 집은 저쪽 면에서 한 이 집이 있는 면에서 한 1m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철거하고 나서 쭉 재보니까 아, 땅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목조로 지었고요. 목조로 3층에 다락방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이 45제곱미터니까 15평이 안 되죠. 한 층에 15평이 안 됩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요만큼 우리 땅을 도로로 사용합니다. 이 도로 중심에서 2m, 2m씩 후퇴를 하는 그런 선이 생겼고요. 근데 뭐 집을 짓기 이전에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옆집들 다 후퇴가 돼 있었고, 여기 삼각형 땅에다가 요쪽에 입구를 옆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는 주차장을 두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는 주택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근생으로 용도를 만들었고요. 근생은 여기 여자분이 그 탁구대 관련된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내고 이렇게 하느라고 요거는 이제 근생으로 했습니다. 요건 근생. 그 다음에 뭐 아쉬운 대로 홀딩 창 열고 나가면 이렇게 비 안 맞는 공간도 좀 있고, 데크도 좀 깔고 여기 뭐 좀 심을 수 있게 아주 조그맣게 공간을 할애를 했고, 요런 저 슬라이딩 도어는 아시겠죠? 네, 3번은 건물에 환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 뭐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고 할 때는 그 창문 열지 않고도 환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 쭉 올라오면 2층 공간인데, 아들, 딸 둘이 있어가지고, 딸, 아들, 거꾸로였나? 아들, 딸, 이렇게 됐고, 중간에 공간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그냥 뭐, 저는 나름 놀이방, 혹은 공부방,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책상은 없고, 그냥 여기서 뭐,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아주 난장판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도 만들고, 샤워, 세면대,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빨간 점들은 뭐냐면, 그, 목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둥, 이따가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카우보이 목장의 문처럼 만들고, 올라가면, 3층인데, 여기가 제일 넓습니다. 3층 넓고, 아까 이렇게 점선 말씀드렸는데, 점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락방이 위에 있고요. 여기는 경사지붕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높고 천창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두 개는 바닥에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유리로 덮여 있는 구멍. 단면을 보시면 계단 올라와서 2층, 계단 올라가서 3층,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가면 다락, 그런 구조고, 네, 천창 요런 형태의 천창을 만들었습니다. 대포같이 좀 튀어나와 있고, 그거 말고 요쪽 거실 쪽에도 천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 거는 목구조가 노출돼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까 대포처럼 나와 있는 천창, 또 그냥 평면에 있는 천창. 2층이고요. 2층에 동그란 벽을 만들고, 동그란 여기 유리가 덮여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조로 된 기둥들이 다 보이고요. 반대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도심에서 주택은 한층 올라갈 때마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층보다는 3층이 무조건 좋아요. 3층보다는 4층이 더 좋고, 4층에서 5층 올라가면 경관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확확 바뀝니다. 조금씩 좋아진다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좋아져요.
2층이라서 조금 어두워요. 왜냐면 옆에 집들 다 2층이고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옆집 창문을 만들면 사실 옆집 또 뭐 창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 가지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창들은 대부분 작고 요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밝아요. 그런데 3층 올라오면 요거 아까 창이죠. 3층은 약간 대낮같이 밝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이유가 창이 커서가 아니고 요거 남쪽 창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천창. 천창에서 빛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락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락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요거 싱크대고 요쪽에 싱크대가 있어요. 아일랜드 싱크대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저도 요거를 잘 몰랐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이유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높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약간 무대 같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예요. 남자분이 요리 많이 하시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요리 무슨 TV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여기가 왜 좋아 보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천창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천창을 만들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천창은 좀 저기 골탕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게 뜨겁습니다. 창이 유리가 오중유리도 나와요. 아 그리고 그 누수가 생겨서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작을 했던 거예요. 창을. 그러니까 천창은 제작을 하면 안 되고 다 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저 벨룩스라는 덴마크 회사 제품인데 가격은 비싸지만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회사에서도 유리가 오중유리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뭐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저 햇빛 떨어지는 그 태양빛을 막아줘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창인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천창을 많이 안 만들어요. 집에 천창 많이 안 쓰는데 심지어는 오중유리가 들어간 천창을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뭐 어느 부잣집에서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도 안 되고 굉장히 고가예요. 뭐 이중유리가 들어간 천창이고요. 천창을 할 때는 꼭 외부에 셔터를 달아야 됩니다. 외부 셔터가 이 회사 제품으로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건 이제 선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창 하나가 한 200만 원씩 돼요. 창 달고 열려야 되고 네, 날아갔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천창은 한 600만 원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이고요. 다락방에 워낙 높이가 안 나오니까 조금 올려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든 겁니다. 3층 다락방을 부부 침실로 쓰고 있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층집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2층이고 나머지는 다 단층이기 때문에. 여기 천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락방이 있어요. 평택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목조로 지어졌는데 그 동네 가보면 조금 여기다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3층 뭐 다세대 주택 있고 지금 사진 찍은 곳이 이렇게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두 개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거 이 좀 험불하죠. 요런 주택들이 많이 있는 구시가지에 막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요런 집을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가 이제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때여서 뭐 집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축주가 엄청 고민을 했고 저는 설계해 놓은 게 집을 못 짓게 되나 싶어가지고 엄청 그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고민을 했었던 집입니다. 평면이 요래 생겼습니다. 도로가 있고 뒤에도 도로가 있는데 도로폭이 조금 짧아서 우리 집 조금 빠졌고요. 아, 또 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앞에하고 뒤쪽 레벨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평진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 골목에서 저 골목 가려면 한참을 갑니다. 이렇게 한쪽 딱 돌아서 가가지고 제가 가는 동안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하고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한 1.5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거하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것저것 고쳐서 막 계단도 몇 단 만들고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차이도 좀 주고 그렇게 됐던 집입니다.
도로에서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문은 여기 있는 거고, 요 대문은 왜 만들었냐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차가 들어와야 되거나, 막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아마 안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이 된 마당, 뭐 잔디와 조경이 있고, 수도가, 데크가 있고, 현관 들어오면 주방이 있습니다. 이집 보시면 거실이 없어요. 거실이 없고, 그냥 이게 주방이자 거실이자 이런 공간이고요. 계단으로 해서 2층 올라가는데 계단도 요래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좁았어요. 세탁기 보일러 있는 곳이고, 저기 스타일러 있는 곳이고, 세면대 하나 있고, 변기 하나, 욕실, 뭐 핀란드식 사우나, 뭐 나름 할거다 했죠. 드럼은 여기 공간이 좀 있고, 중정이랑 이런 공간이 보이고, 안방.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여기 가려면 여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재 공간이 있고요. 뭐집 전체가 서른 몇 평이니까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거실은 따로 없고 뭐 여기가 다 거실인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목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라오면 2층에 딸 방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다락이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빵빵 뚫린 공간입니다. 경사지붕이 있습니다. 경사지붕이 있어서 여기 식당에 앉으면 앞으로 뒤로 빵빵 튀어가지고 되게 재밌고요. 높이 차이도 좀 나고 그 다음에 뒤에 서재에서 보면 또 이렇게 중정을 사이에 두고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차장 쪽 단면이고요. 주차장하고 주택하고 조금 레벨 차이가 있고 여기는 또 경사지붕이 있는 2층 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2층 방, 주차장, 대문, 요거는 뭐안쓸것 같은 대문. 저 이제 빌라들 이런 집 많아요. 이렇게 대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이고요. 단 올라가서 현관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식탁 자리, 주방 싱크대, 그리고 다락방, 그리고 여기 중정 있습니다. 중정이 되게 재밌어요. 다락이고, 다락에 천창 있고요. 천창 너머로 저쪽 집도 보이고, 여기는 북쪽에다가 천창을 했고요. 남쪽에 할까, 북쪽에 할까 했는데, 남쪽에 하면 너무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북쪽으로 했습니다. 뭐, 결로가 생기는지 어떤지는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현관 쪽에서 이렇게 복도 따라 들어오면 요 뒤에가 지금 안방이 있는 거고, 안방 옆으로 요 중정이 보입니다. 요 중정입니다. 저기가 식당, 여기가 별채, 여기가 안방.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고요. 요게 별채 사랑방에서 저기 거실을 본 거죠. 거실이 아니고 주방. 주방 거실. 네, 중정. 네, 그 다음에 이 집은 조금 이제 한지가 오래됐는데 양평 개균면에 단지를 조성한 데서 제가 설계를 몇 개를 했었어요, 한꺼번에. 그때 단독주택 설계한 것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설계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야 됐고, 그래서 좀 아쉬우면서 건축주들도 젊었고, 뭐 저는 이제 비용이 좀 없으니까 되게 좀 아쉬웠는데, 그게 한 7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는 겸에 단독주택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자. 목조주택도 좀뭐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뭐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했고, 이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아마 재밌는 집일 겁니다. 여기 입구에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가 그냥 거실이에요. 이집 거실 따로 없고, 남자분이 어디 집을 보니까는 뭐 계단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마을회의를 하고 영화를 보고 하던데 뭐 그런 생각을 하셨고, 또, 사모님은 뭐 이렇게 주방 쪽에서 전부 다 보였으면 좋겠다. 놀이방이 하나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보이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들 내미는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였는데 미끄럼틀 해달라 그러고, 딸애는 다락방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환상의 조합이죠. 세상에 이런 집을 지을 기회가 없는데 이거 뭐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미끄럼틀 뒷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도의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는
이 계단 옆에 책꽂이를 쭉 만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한 큰데 책꽂이가 요 초록색 책꽂이는 요거 요 붉은색 책꽂이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사를 한번 하면서 제가 그 집을 가봤는데 책꽂이가 저런 게한 10개 있었고 그중에 7개를 가져다가 요 책꽂이 여기다 갖다 박아놨어요. 여기 회색 책꽂이도 그겁니다. 10개 중에 3개는 버리고 7개는 여기다 재활용했고 책이랑 뭐 애들 장난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하여간 꽂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책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사진도 있고 가지가지 다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앉기 좋은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이렇습니다. 하도 그냥 뒤틀어 놔가지고 시공사하고 구조 계산하고 또 이렇게 짓는데 애를 먹었고 이게 점선이 위에 층이겠죠. 2층. 2층의 볼륨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1층에서 계단 몇단 올라오면 창고가 하나 있고, 현관, 뭐 신발장 있고, 들어오면 여기가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여기 TV랑 책꽂이가 쭉 가고, 거실 올라가고, 3단 내려오면 아주 조그만 화장실을 숨겨놨고, 주방하고, 식당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보일러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열 발전하겠다고 공간을 잡아놨는데, 다안 했어요. 그냥 창고로 쓰고 있고, 데크와 뭐 포장된 부분, 여기 주차장, 이제 주방에서 이쪽 공간이 다 보이고, 아주 요거 화장실 만들면서 과장 화장실을 얼마나 작게 달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를 했고요. 여기 가구에서 이렇게 접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제대로 된 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가구에 쓰는 문을 만들었고 처음에 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다 문을 달았더니 주인 아저씨가 아, 정말 좁아서 못 쓰겠다. 그래서 문을 바깥쪽으로 옮겨 달았더니 좀살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화장실은 일단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층 올라오면 계단이 쭉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아들 방. 그래서 여기 다락이 있고 다락에서 다락으로 넘어갑니다. 욕실이 있고 다락 올라가는 계단. 그다음에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요 앞에 비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구로 된 비밀 문을 열면 미끄럼틀이 두단 올라가서 나와서 이걸 쭉 내려가면 1층으로 가는데 제가 여기 이제 공사 완료된 다음에 한번 타보겠다고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굴르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요 미끄럼틀하고 계단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2층에 있는 다락. 아들 방에 여기 침대 있고, 계단 올라가면 다락, 다락. 그리고 하여간 뭐 레벨이 많죠. 책꽂이가 있는 쪽에 요 계단 단면입니다. 미끄럼틀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계단에서 미끄럼틀을 탈 수가 있어요. 네, 저렇게 보이고 레벨도 복잡하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공사할 때도 애먹고 도면 그리면서도 애먹고 제가 이거를 캐나다 쪽에 구조 계산을 보내가지고 그 구조 계산 도면을 읽느라고 저도 고생하고 그래서 미끄럼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미끄럼틀인데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내려가다 부딪히려나 막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애들이 잘 타고 놀고 미끄럼틀을 타고 다시 올라와서 미끄럼틀을 타고 그러겠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룻밤 잤거든요.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와서 계단으로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놀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이 됐고 이거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뭐 평면이 막좀 쭈글쭈글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제작해서 만들고요. 시공사 사장님도 고생 많이 했던 집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8층 집입니다. 요 아까 미끄럼틀 집에서 그 옆에 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올려다본 거고요. 조명 등 보이시죠? 2층의 방인데 여긴 다락방입니다. 이 집은 좀 전에 봤던 집이 한 40평 되는데 이 집은 한 30평 돼요. 되게 작은 2층 집에 다락방이 있고 뭐 그랬던 집인데 하여간 이 집도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남자분하고 설계하면서 숨바꼭질 할수 있는 집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 재밌게 했었는데 요 길에서요. 여기가 마당이고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하고 현관 북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거실. 책꽂이,
계단 보이시죠? 계단. 책꽂이 들어가면 요 화장실 하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다음에 주방, 식당, 주방, 또 이렇게 들어오면 세탁기에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도는 숨바꼭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계단 보이시죠?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 올라오면, 복도, 여기 이제 아들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아들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오면 화장실인데, 뭐 이렇게 벽도 없이 이렇게 돼 있고, 통과하면 방이 하나 있고, 여자분이 찜 하신 방. 그 다음에 요리 계단 올라가서 문을 열면 남자분이 찜 하신 방. 그래서 문이 하나, 둘, 셋, 넷. 이 방에 문이 다섯 개인데. 하여간 그런 문이 다섯 개 있는 이상한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위쪽에는 이렇게 그 의자 하나 만들고. 굉장히 재밌는 집이고요. 김동준 사장님 가보셨죠? 여기서 아들 방에서 다락 올라가면 브릿지를 통해서 다락이 있고, 이쪽 방으로 들어와서 내려가면 남자분 방이 있고, 여기서 나가면 테라스 담배 피는 공간이 있고, 와, 하여간 그런 집이에요. 단면으로 보면 두개 층에다가 여기 테라스가 있는 높이. 아까 저기 맨 처음에 봤던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창문 있고, 다락방 창문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를. 요거는 아까 거실 쪽에서 2층 가는, 요거 아닌데? 이게 뭐죠? 하여간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저쪽이 주방. 그 다음에 요 다락에서 다락 지나가는 유리로 된 난간이 있는 브릿지. 그다음에 여기 비밀 통로, 그다음에 남자분 방인데 방이 다섯 개, 문이 다섯 개 있고, 레벨은 이렇게 다 합치면 여덟 개쯤 돼가지고 제가 이름을 8층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창문 위치가 다 지각각인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이고 여기 세, 두단 올라가서 주방 거실 있는 공간, 또 2층에 올라가면 저 방에 가려면 두단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락에서 다락으로 유리로 된 난간과 브릿지. 예, 요게 이제 저기 아들 방에서 나가면 이 문을 통과하면 쪽 있네요. 이 문을 통과하면 저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나오면 남자분 방이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면 여자분 방이고, 요 문을 열고 내려가면 사다리가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요 방에는 문이 다섯 개 있습니다. 창이 아니고 문이 다섯 개. 이 집도, 이 방도 보면 천창, 창, 창. 요 옆에 방으로 여기 통하는 창. 예, 창도 많고요. 문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그 옆에 집인데, 천창이 4개 있는 빛이 쏟아지는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하면서, 아, 천창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여기 천창이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요 옆에 하나 있고, 안방에도 있습니다. 이거 왜 천창을 많이 하게 됐냐면, 거실 주방을 맨 앞에다 놓고, 30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거실 주방을 길게 해가지고 남쪽에다 두고 높게 해달라 하고 나니까, 2층에 방이 있는데 2층 방이 다 북향방이에요. 북향방을 하게 됐는데 어두울 건데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층이죠. 여기 도로에서 주차가 두 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올라와서 여기 이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싱크대. 이 동네에서 제일 긴 싱크대를 만들자 그래갖고 요거 이렇게 만들었고, 그 뒷공간에 냉장고가 있고 뭐 팬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단을 따다단 올라가면 변기, 샤워, 이거 핀란드식 사우나. 아, 요즘 럭셔리한 큰 집에 하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이게 다 북쪽이죠. 북, 북, 북. 북동, 북서. 그 다음에 어처구니없죠. 남쪽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에 딸려서. 그래서 여기 뭐 복도 타고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어요. 주방 거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방들이 죄다 어두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창을 좀 만들었습니다. 천창 하나, 천창 둘, 셋, 네 개. 이쪽 거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천창은, 네. 천창이 여기 있어가지고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실에서 보면 지붕이 하나 이중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욕실은 이 집에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경사된 지붕과,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지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있을라나 궁금해요. 이렇게 경사 살짝 준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저기서 좀 재밌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울 것 같다고 덧문을 3개 만들었습니다. 4개. 한 개는 빼고. 또 여기 천창 4개. 이게 1층 모습이고요. 아까 덧문이 있던 1층의 창들, 그 다음에 제일 길게 만들어야 되는 하여간 그 주방, 싱크대. 그 다음에 복층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가 2층입니다. 여기, 여기. 요거는, 저거 문 열면은 그 욕실 쪽 복도가 보입니다. 벽난로도 하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래서 요게 2층이고요. 2층 복도에서 이렇게 이중 지붕 위로 천창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다락방, 저 위에 다락방에도 천창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집 강원대구에서 가본 다음에 그 집 이름을 저는 나름 빛이 쏟아지는 집 이렇게 지었어요. 빛이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도에 좀 있고 이 방은 아들 방 중간에 있는 방이라 진짜 북쪽에 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어두울까봐 싶어가지고 벽을 이 벽을 그 가구로 만들었는데 그 위쪽에 유리로 여기 창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쪽에서 이런 거 놓고, 여기는 안쪽에서 놓고, 네. 어느 쪽, 이거 뭐,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 오늘 강의 마치고요. 건물을 지으실 때, 그, 복층 공간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죠. 단점이 복층으로 만들면 일단, 난방 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되게 뜨겁고 밑에는 좀 추운 것 같고 이런 공간들이 생겨요. 이런 공간은 실링 팬이라든지 뭐 덧문을 단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대신에 여기 지금 창 너머로 보이는 어떤 아래쪽 공간에서 이렇게 위가 툭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 건 굉장히 공간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뻥 뚫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이쪽이 좀 낮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공간이 있으면 높은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뭐 단점도 있는 거지만 복층 공간을 어떻게든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단독주택에서 할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